자, 그럼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AP 위성 진단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올려주셨을까요? 네. 조용기님께서 문의주셨고요. AP 위성 매수가는 23,0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조금 매수가가 높으신 것 같아요. 사실 우주항공, 우주산업 이쪽에 호재가 있을 때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있었던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AP 위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 우주항공 종목들도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AP 위성 역시나 오늘 16,65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시청자 손실이 좀 큽니다. 27%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채팅창 보니까 AP 위성은 아파 위성이라고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내일 재료 소멸로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가운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종민 소장님, 이 종목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일단 내 장을 봐봐야지 알것 봐야 할까요? 같기 네. 때문에 일단 보유로 일단 보유로 말씀드릴게요. 가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 어때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죠. 반종민 소장님, 이 종목 일단 내일 장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성공을 그쵸. 했으니까 내일 한번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그두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호가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날 상승을 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일부 더 상승을 했다가 1년 정도 조정을 거치는 뭐 이런 정도? 1년 또 조정을 거쳐요. 아니면은 네. 그 중간에 그 나로호가 이제 공중에 뭐안 좋게 뭐 폭죽이 돼버렸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조정. 이렇게 좀 그렇죠. 보면서 일부 그 다시 이제 재발사를 준비를 하면서 일부 튀어 올랐다가 다시 1년간 조정.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중이 한 10%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더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좀 그렇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만약에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해서 2만 원에서 2만 천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엑시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윗꼬리를 달지 않고 마무리, 그 오후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10% 이상 상승을 했다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때한번더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 하면은, 나로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면은, 먼저 내일은 축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축제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상승을 한다 한다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그 나로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 이슈를 한번 더 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지금도 뭐 우주 강국에 대해 뭐 G7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한번더그 정부 정책과 연계를 시켜서 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일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 안착되는지를 좀 시점을 봐야 될것 같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좀 수급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수급이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후장에는 이제 대부분의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 휴가를 가시거나 놀러 가시기 때문에, 또 연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다소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10% 내지 상승을 해서 잘 안착을 하게 된다 한다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더 기다려봐도 될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뭐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퍼포먼스를 한번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만 천 원대 이상 만약에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추가 상승을 할것 같다라는 인식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고 매도를 하신 다음에 좀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크게 조정을 보여준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2,500원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14,800원에서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12,000원까지 이제 내려갔을 때 1년간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4차 발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2026년까지 남아 있는데.
예, 거기까지 좀 기다리기는 매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은 잘 노려서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21,000원대 매도를 네. 하시고 만약에 손절가 빨리 그냥 다른 쪽으로 종목을 갈아타고 싶다 한다면 14,800원 아래때 내려오면 손절. 근데 타이밍을 놓쳤다. 12,000원대까지 내려갔다 하면은 1년간 행보를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네. 4차 때 발사 전까지는 또 한 번 더 이슈가 있을 겁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재문의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성공을 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내일장 움직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누리호 성공과 함께 정부에서도 우주산업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체크해 주셨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매도 사인 주셨는데요. 네. 일단 이제 우리 위성 이렇게 해서 싸워 올린다고 이걸 보고 주식을 하시면 늘 손해 납니다. 그냥 테마주예요. 테마주는 단기적으로 테마주는 차트로 이미 끝난 3월에 끝난 주식을 이제 와서 이제 하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 또 가면 그분들까지 물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AP 위성은 한 500억 정도 매출을 내는 회사인데 이익도 한 30, 40억, 40억 작년 같은 경우는 45억, 그전엔 8억, 올해도 50억. 특별하게 이제 이익이 늘고 매출도 늘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신 위성 이런 데 띄워놓고 거기에 위성 단말기 이렇게 들어가서 위성 휴대폰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계속 해주면 지금 AP 위성 고객사가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위성 통신 이동 위성 통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납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또 새로운 제품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통신 위성을 띄워도 우리나라 지금 뭐 몇 번 아니고 내국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다. 그러면 이익의 규모를 보고 주가는 항상 가치를 평가해봤는데 이 회사 50억 정도 내니까 시가총 2,500억이 지금. 그러면 지금도 50배 정도 주가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 위에 가서 50배 이상인데 50배 와 있다는 건 뭐 바이오주처럼 한 방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올라가면 그냥 끝없이 빠집니다. 2년 동안 거의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가격을 보면 그전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2016년부터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가고 지금 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위성하고 다 있었는데 이때는 워낙 초보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시장에 동학개미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격이 올라간 거 좋은 회사인 줄 따라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물렸다가 이번에 또 올리니까 가격에 물렸던 세력도 올려서 이번에 또 팔아놓은 거죠. 이제는 가기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이거 만 원 이하로 또 가게 되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은 결과적으로 최고가 26,600원에 이거 60%는 기본 빠집니다. 그럼 만 500원 내려가고 지난번에 23,000원 갔으니까 60% 빠지면 이것은 9,000원 내려와야 되거든요. 70%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도 60%는 아직 빠져 멀었습니다. 만 원 이하로 갈 거로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오르면 내일 별로 안 오를 거로 보이는데 올라오면 일단 파시라. 손절 안 하면 결국 반타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치가 되지 않는 주식들은 위성 이렇게 한 우주시대 온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시세가 끝나가는데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반타장 그때 사가지고 기다린 게 오히려 테마를 수익을 크게 낸다. 저는 전략 매도 내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별히 이익이 날지 않는 기업이다. 한번 올라가다 끝없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위성 관련주는 많이 빠졌을 때 담자라는 팁까지 말씀 주셨네요. 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로 17,500원, 손절가는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반종인 소장님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우선은 보유입니다. 일단 목표가 21,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4,8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